오늘은 코스트코로 왔습니다. 코스트코에서 핫도그랑 그리고 피자, 슬라이스 피자를 하나 콤비네이션이 없어졌어요. 그래서 페퍼로니 가겠습니다. 페퍼로니 가고 그래서 토탈이 349 괜찮죠? 페이 포워드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. 오더가 됐으면 리시비 나오는 것 같아요. 저도 여기서 처음 해보는데 볼게요. 여기서 또 먹을 수도 있고 이제 코스트코에서 약간 오픈이 된 것 같아요. 마스크도 별로 안 쓰고. 네, 코스트코로 와서 이제 피자를 먹고 있습니다. 페퍼로니 피자. 예, 한 입 벌써 먹었고 기름기가 줄줄 흐르죠. 핫도그는 좀 이따 먹을게요. 음료수 별로 음식도 하기 싫고 그래서 짠 것 같기도 한데 피자가 짜죠, 그죠? 목소리 잘 안 들리죠? 밥 먹으면서 그러면 코스트코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까요? 코스트코는 샘스클럽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상점이에요. 크고 양도 많고 마지막으로 퀄리티가 좋아요. 정말 질이 믿을만하고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. 보통보다 좋아요. 에버리지, 어버브 에버리지. 저는 코스트코에서 되게 많이 사랑합니다. 네, BTS처럼 맛있어요. 그리고 딴 데보다 가격이 싸요. 전자제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싸진 않지만 싼데 거기다가 딜까지 붙이면 더 싸거든요. 막 지금 이제 4th of July 다가오잖아요. 인디펜던스 데이가 다가오니까 그때 또 많이 세일을 할 거예요. 레이블 데이나 뭐 크리스마스나 뭐 당연히 하고 파더스 데이도 하고 세일을 많이 합니다. 왜 이렇게 접어서 먹냐고요? 입이 안 묻잖아요. 이렇게 하면 입술에 묻네요. 그리고 코스트코에는 거의 없는 게 없어요. 제가 코스트코에서 많이 사는 게 생활용품? 휴지부터 해가지고 물, 과일, 뭐 쌀 뭐 그런 거 다 팔죠. 그리고 코스트코에서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이 몇 개 있는데 농심 거 라면 있잖아요. 가끔 들어와요. 우동이나 뭐 이런 게 가끔 들어오고 그리고 제일제당에서 만두 있죠. 만두나 한국 김이 들어와요. 김도 진짜 많이 있어요. 양이 막 이렇게 양반김 있잖아요. 옛날에 우리 사짝사짝 두번 구운 양반김 그런 것보다 훨씬 뭐라 그러지? 크고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저는 김 구운 양반김 그때 어렸을 때 먹어보면 한 10장도 안 들었잖아요. 10장 들었나? 내 이김은 한 40장? 30장, 40장 막 들어있는 것 같아요.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제가 막 질리도록 먹어요. 그래서 양이 많아서 좋고 이제 미국 사람을 겨냥해서 그런지 김도 이제 풍성하고 맛도 좋고 질도 좋고 그렇더라고요. 한국에서 만든 게 카스코에서 팔린다는 거는 정말 맛있다는 거예요, 사실. 아, 그리고 메로나 있잖아요. 아이스크림, 빙그레건가? 그 아이스크림도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살려고 그랬는데, 이거 피자 먹고 그러면 다 녹을 것 같아가지고, 오늘은 안 샀습니다. 나중에 제가 사서 한번 또 먹방? 아니, 뭐, 그거 뭐, 여러분들은 뭐 맨날 먹는 거니까 먹방 안 해도 되겠다. 오늘은 제가 뭐 과일이랑 아침에 뭐 먹을 거나, 이건 저녁입니다, 저녁. 그냥 밖에서 찍으면서, 얘기해도 재밌다. 먹방 나한테 맞는 것 같아. 오늘 세 번째인데 되게 괜찮네요. 사실 여행하면서 제가 레크레이션이나 뭐 이런 게 트래블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찍고 막 올리고 그랬는데 편집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.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늘 먹잖아요. 먹을 때 그냥 말하면서 또 친구도 없으니까 외톨이잖아요.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먹으니까 진짜 좋네. 그래서 사람들이 먹방 하는구나. 먹는 것뿐만 아니라 얘기하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.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저는 이렇게 아내 없고 애들 없으니까 그냥 좀 많이 해이해진 것 같아요. 음식을 좀 가려먹고 운동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음식 하는 것조차도 일이고 먹고 나면 또 마무리 정리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좀 귀찮네요. 그래서 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먹네요. 레스토랑에서 먹어도 되는데 저는 레스토랑 혼자서 잘 안 가서 뭐 이럴 때 그냥 먹는 것 같아요. 만약에 레스토랑 가게 되면 제가 맛있는 곳 몇 군데가 있거든요. 제가 정말 즐겨서 가는데 그때 한번 가서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거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들이랑 같이 먹으면 더 좋겠지만 오늘은 소다가 좀 맛있다. 시원하네. 톡 쏘고 BTS 먹방 할 때는 프라이시 정말 맹했거든요. 그리고 좋은 점 카스코가 되게 좋은 점이 먹방 할 때 먹을 때 음료수가 사실 이렇게 미디엄 하면 적거든요. 저는 그냥 두 번 먹는데 여기는 리필이 가능해요. 한국도 리필이 가능하나요? 모르겠네. 맥도날드도 그렇고 미국은 어디에서나 레스토랑에서 리필 하는데 돈을 받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살면서 그거 하나는 좋아요. 여기서 먹는 거 만약에 투고를 한다면 돈을 좀 내거나 사이즈마다 가격이 틀릴 수도 있는데 먹는다면 스몰 사이즈 오더 해가지고 두세 번 먹어도 되니까 그게 좋은 것 같은데 한 바이트 남아. 다들 알다시피 제일 먼저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? TV가 보여요. TV가 디스플레이가 딱 전시가 돼 있는데 카스코 딱 들어올 때 아 럭셔리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. 그래서 전시를 컴퓨터나 이제 저 모니터 같은 거 있잖아요. TV 모니터나 이렇게 놓는 이유가 아마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 들어요. 들어오자마자 막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눈길을 끌어요 그게. 그리고 대부분이 삼성, LG, 소니, 토시바 막 이런 거거든요. 그리고
그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 세탁기나 LG 세탁기 뭐 디시워셔 뭐 이런 거 많이 팔거든요. 프라우드도 하죠. 한국 사람이라는 게. 이제 이거에다가 여기 아무것도 없거든요. 케첩 좀 뿌리고 올게요. 케첩즙. 막 줄줄 흐르네요. 제가 케첩을 좋아하는데 죄송 지저분하게 먹어서. 맛있어요. 아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. 빨리 먹고 가겠습니다. 코스코는 코스코 카드 쓰잖아요. 코스코 카드 쓰면 캐시백이 좋아요. 몇 퍼센트 가스를 넣으면 4%까지 캐시백이 되고, 그리고 음식 같은 거는 한 1포인트인가? 1포인트가 1% 그런 거 같아요. 이게 저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코스코 왔을 때는 항상 코스코 그 비자 카드를 씁니다. 맛있어요. Sorry. No problem. 누가 부딪혔어요. 여기. 죄송합니다. 이거 부딪혔는데 미안하다고 그러네. 그럴 수도 있죠. 그죠? 사람도 없는데 부딪히니까 좀 웃기긴 웃기다. 어떠신가? 그리고 카스코에는 자동차 타이어를 계속 교체가 가능해요. 딜도 좋고 세일도 하고, 네 개 그 타이어를 사면 하나가 공짜 뭐 이런 거 보통 대부분 그러거든요. 이렇게 하면 5년 보통 4, 5년 타잖아요. 차를 바퀴가 닿 동안 타면서 무슨 문제 있으면 그 워런티가 가능해요. 4, 5년 갔던데 어떤 거를 오더하냐에만 떨어지긴 한데, 좋은 점이 뭐냐면 카스코에서 타이어를 바꾸면 시장을 보잖아요. 그래서 장을 볼 때 차를 먼저 드랍해 놓고 그 사람들이 차 수선하는 동안 교체를 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고치 드랍해 놓고 그 다음에 장을 보고 이제 픽업하면 되더라고요. 저도 그렇게 해요 항상. 아 오늘은 안 했네. 오늘 한번 해야 되는데. 그리고 타이어 로테이션 있잖아요. 사람들이 몇 천만 마일 한 6천 한 뛰고 타이어를 이렇게 바꾸잖아요. 안 그러면 타이어가 마모된 부분만 계속 마모가 되니까 타이어를 오래 못 쓰거든요. 그래서 타이어 로테이션을 할 때 공짜로 해줘요. 여기서는 딴 데는 한 20불 받거든요. 제가 알기로는 공짜로 만약에 여기서 하면. 근데 안 샀으면, 타이어를 여기 안 샀으면 당연히 못하죠. 돈을 내야 되고. 그렇게는 안 해봤어요. 제가 항상 여기서 샀기 때문에. 근데 딴 거는 자동차 딴 거는 고치지 않고 포커스는 그냥 타이어만, 여기서는 타이어만 합니다. 무슨 오일 체인지나 그런 거 아니에요. 근데 오일은 팝니다. 신테릭 오일도 싸게 팔아요. 오로에 관한 것도 파트도 많이 팔고, 자동차 배터리도 저기서 팔고요. 배터리랑 교체하면 그 올드 한 배터리도 리턴을 할 수 있습니다. 여기다 리턴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20불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정보, 세세한 정보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좋죠. 만약에 지금 미국에 사신 분들이면 아 그런 것도 있었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네. 근데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샘스도 그렇고 샘스클럽도 그렇고 여기에 애니얼피가 있거든요. 제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제가 혼자서 살면 이런 걸 많이 사지를 않으니까, 먹는 것도 많이 사지 않고 이제 많이 필요 없으니까 굳이 코스코에서 오픈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좀 이제 애니얼피가 비싸니까 100불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비싸니까 보통 그렇게 안 해요 학생 때는.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 많이 애들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제 많이 필요하잖아요. 경제적인 여유도 생기고 그러면 좀 이제 카스코를 오픈하죠.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. 소세지는 다 먹고 라스트 바이트입니다. 라스트 가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마지막으로 나갈 때 장 보고 나서 그 리셉 있잖아요. 영수증. 제가 아까 페이하고 남은 영수증 있거든요. 이렇게 영수증을 꼭 들고 가셔야 됩니다. 왜냐면 저기에서 나가는 그 문턱에서, 한국도 그러나? 문턱에서 이걸 보거든요. 그래서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몇 개 샀는지 이런 것도 검사를 하면서 나갈 수 있어요. 혹시라도 돈 안 내고 갔을까봐 막 그러는 것 같아요. 더 정확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리시트 바로 샀다고 해가지고 버리지 말고 킵하고 이제 나갈 때 보여주셔야 됩니다. 아직까지는 곧 바뀌겠지만. 하여간 맛있는 저녁 먹고 왔고요. 여러분들도 맛있는 저녁 그리고 맛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. 코멘트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네, 끊겠습니다.